오는 이유가 뭡니까? 사장님. 일단은 건강 상태하고 예. 잘 딱 팔당하네. 힘이 넘칩니다. 예. 반갑습니다. 저는 조금 전에 경남 고성 삼산면 쪽에 있는 팔당새우 바이오플락 양식장을 찾았습니다. 양식장 안에 들어오자마자 후끈하게 땀이 확 납니다. 이제 들어오자마자 이제 물 색깔을 봤는데 아 바이오플락으로 새우를 키우고 있구나. 아주 물 색깔을 보니까 새우들이 아주 잘 저기 새우가 팔딱 뛰네. 팔딱 새우 맞네요. 자 사장님하고 같이 양식장 구경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같이 봅시다. 예. 이거 올려가지고 이렇게 사료 주시면서 쭉 보는 이유가 뭡니까, 사장님? 일단은 건강 상태하고 예. 예. 이제 똥이 잘 차가 있는지 사료 잘 먹었는지. 잘 먹고 있는지. 예, 예. 예. 그걸 많이 봐야죠. 이제 탈피가 오는 것도 확인해야 됩니다. 예, 예. 탈피하면 사료를 확 줄여야 되니까. 애들 젖소 생활하기 때문에 안 보이지 않습니다. 예, 예. 한 마리도 안 보이지 않습니다. 그렇지. 그 밑에 죽어도 모릅니다. 깔아 앉아 있으니까. 이제 물 검사도 좀 자주 해야 됩니다. 이게. 저희들 특히 질산 쪽도 좀 봐야 되고 예. 질산. 예, 질산은 잘 안 보는데 질산도 보기는 봐야 됩니다. 그 저 탈질기 만들어 갖고 쓰다가도 못 쓰고 있습니다. 사이즈가 저거보다 많이 크지요. 아, 그래요. 네. 잘 딱 팔당하네. 힘이 넘칩니다. 새우 이름이 팔딱새우 아닙니다. 네. 이름 잘 지으셨네. 그러지, 예. 네. 새우들은 습성이 바닥에 딱 붙어서 앞 발가지고 집게 발로 집어서 이렇게 입으로 갖다가 넣어가지고 먹거든요. 집어서 이렇게. 잘 먹고 있었잖아요. 이제 두 달 되었다는데 아주 싱싱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. 좀 전에 그림 봤죠? 지금 여기 새우를 바이오플락으로 키우신 지 8년 됐어요. 네. 초창기부터 하셨네요.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. 제가 네. 전국에 거진 없을 때 했으니까. 네, 네. 몇 회전 정도 하고 연간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? 요게 저희들이 지금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새끼를 엮거든요. 네네. 그러고 또 옆에 양장 하나 더 있습니다. 네네. 옆에 동네에 하나 더 있는데 하면은 연간 한 30톤 이상은 지금 안 만들면 안 됩니다. 그 정도는 만들어야 되고 예. 그리고 연간 한 3회전 이상은 합니다. 그럼 여기가 수면적이 한 500평 가까이. 500평 옆에 양장이. 저쪽에는 한 600평 정도. 600평. 그럼 한 100평 정도, 그 정도 되네요. 예. 그러면 한 30톤 정도 생산을 하시면 예.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일단은 이제 일단은 경력이 좀 있으니까 네. 예. 조금 이제 지금 봐갖고는 뭐 완전 실패는 없다고 보면 되니까. 그러니까 뭐 안 죽을 수는 없어요. 많이 죽습니다. 많이 죽이는데 그 완전 뭐 100% 폐산은 안 나오니까. 그리고 이제 연중하다 보면은 좀 죽어도 네. 밑에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?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올라오기 그렇지. 때문에 네. 로테이션을 하니까 괜찮습니다. 수질 관리하시는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. 요즘은 이제 워낙 매뉴얼이 많이 정해졌기 때문에 네. 뭐 처음 하는 친구가 저보다 많이 올린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. 예. 많이 있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관심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. 이제 요즘은 뭐 유튜브다 뭐다 세계적으로 워낙 그 기술들이 공유를 많이 하니까 이제 시간만 좀 내고 조금만 젊고 이라 하면은 관심만 가지면은 충분히 막 해나가는 건 충분히 해나간다고 봅니다. 사장님 수질 관리하실 때 들어가는 있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예, 뭐 당미라고 예, pH 알칼리 맞추기 위해 가지고 뭐 중조, 중탄산 나트륨. 네, 중탄산 나트륨. 예, 그거 말고는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. 그거라고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. 그다음에 별도로 이제 물을 빼내 가지고 네. 뭐 다시 그 저희들은 그건 안 돼 있습니다. 플로그를 뭐 이제 질산 끊어내는, 예.
헐라카드 냉은 지금 저기 하고 돌아가고 있네요. 저기 보시면은 네. 스키머가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? 스키머가 돌아가고. 네. 결론적으로 물 교환되는 양이 저 스키머에서 나가는 양이 교환되는 겁니다. 네, 저 앞에서 떨어지는 양이만큼 교환되는데 하루에 한 0.5%? 뭐 0.1이나 0.5 뭐. 저거는 거품하고 같이 찌꺼기 네. 나가는 거 그 정도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? 예. 이제 긁어봐야죠. 일단은 단백질, 안 먹고 나면 단백질을 빼낸다 보면 네, 되겠죠. 네. 스킴 자체가 그런 원리니까. 네.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, 아, 보시다시피 양쪽까지 문을 다 열어놨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거죠. 네. 그럼 온도, 가온에는 별 신경 안 씁니다. 지금 이철에는. 네, 네. 지금도 이 뭐 수온이 한 29도쯤 될 겁니다. 하면은 25만 정도의 수조 들어가 있는데, 네. 바이오 플락으로 플락을 많이 일으켜버리면은, 디오가 못 따라 올라갑니다. 그렇지, 예, 예. 산소가 못 따라 올라가니까, 지금 요 상태는 세미 플락입니다. 그러니까 계속 플락을 스킴을 해 빼내버리고, 예. 이제, 미생물이 좀, 그러니까 사료 들어가가지고, 가스 제거할 정도만큼의 플락만 유지한다는 겁니다. 예, 예, 예.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그래도 약간 노란색이고 좀 그렇습니다. 이제 정상적으로 겨울 되면은, 거진 밤새기에 가까워집니다. 예, 예. 여기 이제 처음에는 물 한 방울 안 빼고 여기 스킴을 안 한 상태에서 하려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밀도를 그리 많이 못 올립니다. 예, 예. 성장 속도도 떨어지고. 예, 예. 아까 30톤 하신다기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바이오 플락을 했을 때 최대로 했을 때 한 4, 5kg 정도까지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이제 톤당. 예, 예.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통 그리 못하더라고요. 뭐 밀식을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키우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리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보면 네, 이제 네. 성장 속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사육 환경도 빨리 변하고요. 네, 네. 그 반면에 이제 뭐 요즘 치면은 뭐 뭐랍니까 뭐 동물복지라 그럽니까 네, 네. 그런 식으로 새우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주면은 밀도 좀 떨어뜨리고 이제 숨쉬기 좀 쉽게 네, 네.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. 개사율도 좀 덜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요. 처음에 이거 사장님이 전부 다 설계를 하신 겁니까? 그래서 지금 실패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. 제가 양식을 전혀 모르고 이제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, 네. 그리고 그때는 바이오 플랜 개념이 업자들도 거진 없었습니다. 네, 네.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연구소에서 보고 뭐 그래 하다 보니까 노출된 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. 지금도 바닥에 보면은 뭐 호수 끌고 와가지고 물 갖다 엮고 일할 정도로 이제 지금 오는 친구들 보면은 뭐 굉장히 노후됐다 내지는 네,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제가 지금 자랑하는 거는 좀 저거 하나입니다. 돌아가는 거. 지금 가운데 물 가운데 돌아가고 있습니다. 네, 돌아가고 있네요. 예. 저게 수차처럼 돼가지고 물 전체를 돌리는 예, 거 아닙니까? 밑을 청소한다 보면 됩니다. 예, 예. 그러니까 펄락의 제일 단점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플락이 깔아앉는 겁니다. 예, 예. 깔아앉아 썩어버리는 거거든요. 예, 예. 황화수도 생기는 건데 저거는 이제 바닥을 계속 빗자루 썰듯이 썰어버리니까 플락이 깔아앉아 썩지를 못하는 거죠. 그럼 전체 물 전체를 이렇게 썰면서 예.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예, 예. 그런 거예요. 그런 구조입니다. 이렇게 저게 이건 좀 속도가 빠른 편인데 예. 저쪽에 이제 그 각도를 세팅을 해가지고 천천히 한 시간에 한 바퀴 정도 두 시간에 한 바퀴 정도 그래 돌리면 스트레스 좋더라고 애들한테. 아마 그 감속기 달아가지고 못타가지고 돌리는 거 같이 보이죠. 그렇지만은 자가 혼자서 돌아가는 겁니다. 못 알아 없습니다. 아 그래요. 예. 그러면 지금 물의 압력을 돌아. 물 압력으로 그러면은 예. 한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예. 돌아갈 거고. 자. 여기 이제 스키머입니다.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제 거품들이 많이 섞여가지고 나오죠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, 이거는 이제 밖으로 버리는 물인데, 우리가 그, 수질을 정화할 때, 활성온유법을 해서 미세기포를, 아, 작은 미세기포를 발생하는 기포가 플러스 마이너스 자성을 띕니다. 그러면은 물 속에 있는 작은 입자들을 서로 엉기게 만들거든요. 엉기게 만들어서 수중으로 물 표면으로 띄웁니다. 그러면은 그 표면을 이렇게 이제 걷어내면 유기물들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고 그 나머지 물들은 다시 수중 안으로 들어갑니다. 기포와 같이.
여기 아까 저 수차처럼 저게 그 아주 천천히 돌아가게끔 돼 있는데 그 빈수저에서 보시면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게 보니까 앞쪽에 벤츄리가 전부 다 달려 있습니다. 사장님이 8년 동안 열심히 그 양어장을 만드시고 기술을 발전시키신 양어장을 보면서 정말 사장님의 노력이 얼마만큼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. 또 이제 안전한 새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스스로 이렇게 그 검사까지 받으시면서 생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수산 양식장도 이렇게 이제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 우리 식품 공장이라는 그런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